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열차게 또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화요일, 목요일 야간 방송 진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아직까지 미공개되어 있는 주식 필살기 이 책자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자, 내용이 한두 장이 아니고요. 책 원고이기 때문에 124페이지짜리입니다. 자,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한 챕터 한 챕터 여러분들께 강의해 나가려 합니다. 자, 강연에서 이 책자를 구입하신 분도 계신데 만약에 이 교재를 원하신다면요. 카페 링크 걸려 있는데요. 나중에 나도 이 책자 구입하겠다 하시면 이메일로 이 책자 원고를 전송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 가볍게 보면요. 자, 실전에 딱 필요한 내용만 족보집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4페이지짜리 핵심 필살기 126페이지네요. 광고 두 개 빼면 12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 목차 보시면 주식투자 5개명 오늘 방송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주식투자 5개명 여러분들께 방송 예전부터 들은 분들은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닥터K에게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주식투자 5개명을 닥터K는 말씀드립니다. 자, 천천히 보자면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그것에 가장 우선한 것은 시장 판단과 수급이다. 그 부분을 닥터K가 주식투자 5개명을 명명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먼저 대전제가 뭐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랬으니까요. 먼저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답식으로 같이 리액션 해주셔야 강의가 더 재밌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Yo, Reggie. Good morning. 그렇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선을 추세선이라는데 상승 추세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추세선 저점에서 나란한 각도로 위치한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추세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추세선의 특징은요. 추세선 하단에 위치한 추세선은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상단에 위치한 추세선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닥터K가 2700에서 2900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간다라고 여기인 것부터 말씀드렸는데 2700은 달성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요. 자, 여기 보면 러프하게 보면 2030 대략 2000부터 여기 고점이 얼마인가 하면 2450입니다. 자,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해버리니 돌파를 한다면 여기 채널만큼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라고 목표치를 세워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여기부터 마지막 마디로 상승을 시작했으니 여기부터도 목표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과 2450의 폭에 계산을 해보면 420이죠. 420을 여기 상단에서 계산을 해보면 2870이니까 그죠? 2878 달성이 됐습니다. 러프하게 2900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420을 더하게 된다면 2670
2675니까 2700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2700은 먼저 돌파하고, 2700은 먼저 돌파하고, 이제 2900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도 말씀드렸고, 수급은 현재 보면, 코스피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 물론 여기 배당락일 이후에 큰 폭의 매도를 제외한다면 기관 외국인이 연말에는 조금 매수를 해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연초가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추세선 상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 목표치도 2800 그죠? 70 2900에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 이제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연말에는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수익률을 확정짓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윈도 드레싱이라 그러죠. 자, 연말에 웬만하면 하락을 잘안 가져옵니다. 1년 농사를 그죠? 본인들 실적을 확정짓는데 덜부러 강하게 매도해서 자신들의 실적 까먹을 이유 별로 없지 않습니까? 큰 이슈가 없으면. 그래서 윈도 드레싱 성향까지도 합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이제 연초는 새 판짝이 내지는 새로운 전략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첫 주부터는 조정도 약간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포트폴리오 축소를 좀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목표치 인근에서 여기 추세선 상단에서 음봉이 크게 밀리거나 5일선 이탈하면서 크게 음봉이 밀리면 이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약간 차익 실현해 가면서 가야 된다. 조정을 받을 때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좋지 않고요. 이렇게 최근의 양상처럼 강하게 상승, 조정은 가볍게, 강하게 상승, 조정은 가볍게, 강하게 상승, 조정은 가볍게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조정도 양호하게 받으면 추가로 상승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일단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권역이니까 그에 맞춰서 대비를 좀 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좀 전에 가장 좋은 예시로는 종목으로는 지지와 저항, 신세계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가볍게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셀트리온으로 여러분들께 지지 저항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직까지 여기 권역에서 보면 하락 추세를 돌려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매매를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상승 초입의 종목을 접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설명이 지지와 저항이 설명하기가 용이하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특정 지점에 가면 잘 밀리지 않고 자꾸 반등을 하는 그 지점을 지지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면 자꾸 튕겨내려오는 이 지점을 저항이라 그래요. 자, 그러나 이 지지와 저항은 돌파되거나 이탈되면 그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돌파, 저항을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이 돌파 신호 나오거든요. 추가로 상승하면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닥터케이는. 그리고 240일의 저항을 받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 와중에 닥터케이가 이제 여기 권역부터는 매수에 가담합니다. 240일 하나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이제 한번 상승 초입이다 라고 240일의 저항만 돌파하면 상승 초입이니까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한 부분이 여러분들 나중에 카페 링크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따라가 보시면 수익 인증도 되어 있습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요. 12월달 직장인 수익 공개 주신 분 계세요. 2270만 원 수익이 났고요. 자, 여기 밑에 쭉 가다 보면 신세계를 자주 매매한 것이 나옵니다. 신세계 수익, 현대모비스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도 4, 5회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고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를 끊임없이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계속 반복을 하는 게 닥터K 매매 스타일이거든요. 현대모비스 6%대 수익 있고요. 자, 신세계 3%, 4% 수익이 있죠. 4.9%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 신세계의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회원 11월 달 수익은요. 와우, 5,20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이거, 그죠? 엄청난 수익 난 종목이죠.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추세 240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의 판단도 같이 좀 가미된 부분이거든요. 신세계라는 종목이, 그죠?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소비 관련.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반등을 따른 업종들은 강하게 했는데, 신세계는 이제, 그죠? 11월 달 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빠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40일만 돌파하면 이제 상승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에 접근했던 시장 판단을 그렇게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으로 그러면 최근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전략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여기 상황에서 딱 보면 조정을 양호하게 삼형제 중에서 받았다 이거죠. 피보나치가 나오는데요. 피보나치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근거가 좀더 명확하게 되니까요. 여기 폭에서 여기 폭 사이에 38.2%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양호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 피보나치 툴입니다. 38.5%의 지지, 그 다음에 50%, 61.8%의 상황까지 조정을 받는 것에 따라서 추후의 주가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조정폭이 작은 38.2%에서 조정 마무리되면 더 양호하게 간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저항을 돌파 직전이에요. 하기 직전이에요. 양호하게 조정도 받은 상황이고, 이제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지지는 여기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10만 원 초반. 자, 저항은 11만 2천 원, 12만 원권이 저항인데, 저기를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강한 상승 진행 중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 말씀드린 데였으니 여기는 이평선의 저항을 자꾸 받다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죠.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저항은 돌파하면 지지로 바뀌고요.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상승폭 셀트리온 제약은 38.2%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면 셀트리온은 몇 퍼센트까지 조정을 받았다? 반등하는 시점이 여기 정도니까 여기를 기준해 보면 돼요. 여기서 여기 폭만큼의 그렇습니다. 50%보다 조금 더 조정을 더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잘갈 것이다. 그렇게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을 했는데 더잘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상승도 적게 하고 흔들리는 조정의 폭도 큰 상황입니다. 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두 가지 종목에서 만약에 선택을 고려했다면 세 가지 종목에서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매수에 고려를 할때 닥터케이는 조정의 폭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셀트리온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여기 앞전에 여기 권역은 여기 권역은 이전의 상황에서 여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전의 상황에서는 자꾸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던 뭐였다? 뭐였다? 여러분들 남겨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항권력이었어요. 여기는 자꾸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는 저항권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어요. 좀 아쉽게도 윗꼬리 달면서 밀렸습니다만 여기 뭐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지시로 바뀌니까 실제로 매수합니다. 여기서. 셀틱은 제약을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8% 여기 네번 수익을 냈어요. 챙겨 먹고 다시 밀려도 지지권. 다시 단기 박스권 상단인 여긴 또 장애 역할을 하니까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가 39만 원권의 매도 의견 이후에 이제 여기 20일의 지지권. 여기 앞전에 지지권 여기서 다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는 뭐 퍼펙트하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추가 해온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려면 나중에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 어떠한 취지와 저항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최근의 상황 보면요. 여기 자, 31만 5천원권역은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일에 저항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10%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20일에 지지권 34만 8천원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 여기 약간 틀어 막혀 있어요. 여기 계속하면 지금 밀리는 36만 5천원권의 저항을 돌파를 강하게 해야만 이제 40만원권 정도의 전고점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수 말씀도 드렸고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단기적으로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23만원 인근에서 지금 39만원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가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장대 음봉에서는 잘 챙겨라. 수익은 잘 챙겨라가 닥터K가 제시한 세 번째 개명이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내가 매수한 이후에 닥터K가 실제로 여기서도 매수를 한번 했거든요. 자, 왜 매수를 했는가 하면요.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마치고 이제 이 추세선 돌파를 하는 시점이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매수를 했는데 진짜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기 방송 보면요. 저는 여기 앞에서 매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0.5, 마이너스 0.5일 때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4.9 9%까지 빠집니다. 이날 방송, 아침 방송에 들어가면 있어요. 던지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를 했던 이유, 그 기준이 훼손되면요. 저점을 이탈한다든지 이평선 돌파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평선 다시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절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엄청나게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31만 4천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4만 4천원권까지도 밀렸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한다. 그 부분도 너무 자주 반복해서 그죠?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목표치 아까 이야기하면요. 여기에서 여기 목표치보다 언더 퍼포먼스는 그죠? 언더슈팅 구간에서 이중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매수 이후에 여기 저항권에서 매도 미리 사면서 여기가 매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하면서는 여기 저점 이번에 못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마지막 매수는 여기 25만 원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라고 셀트리온에 대한 리딩은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 수익은 잘 챙기고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훼손이 되면 수익이 아닌 손실이라도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 판단.
시장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수급이 우선이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 투자 5계명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세르님도 어서 오시고. 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르님은 이 강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의했을 때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죠? 머리맡에 두고 많이 본다 그랬습니다. 오셨으니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이 교재로 이제 2021년도 여러분들께 주식 초보 탈출을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 야간 방송에서 이 교재로 계속 방송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께 상당한 도움될 것이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첫 시간인데 주식 투자 5계명 나중에 녹화 방송도 몇번 돌려보면서 메모할 거 메모해가면서 공부하신다면 도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